I don't wanna break your heart. Better be careful and let you down easy. Look, don't touch, baby, I line up the dominoes, 1, 2, knock them down just for fun and you fall for me. Cause I got what you need. 안녕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양양에 와 있는데 메이크업 하는 거를 겟레디를 또 찍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제가 좀 조용하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 있기도 하고 지금 방 말고 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되게 지금 날씨도 습하고 이제 막 엄청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잖아요. 습한 날씨랑 이 무더운 날씨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간편하면서 좀 데일리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간편하고 데일리하고 정말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이런 피부라든지 이런 건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땀을 흘려도. 왜냐면 제가 또 엄청난 땀쟁이거든요? 그래서 코 이 부분에 땀이 진짜 많이 나요, 제가.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일단 제가 기초까지 다 하고 와준 상태고 오늘은 네오 쿠션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기초가 좀 더 탄탄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매트 쿠션인데 좀 뽀송뽀송하면서 좀 이런 유분감을 걷어내주는 그런 쿠션이다 보니까 좀 기초가 탄탄해야 아무래도 좀 더 잘 먹기도 잘 먹고 지속력도 확실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한 쿠션 쓸 때는 기초를 좀 차근차근히 일단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 워터밤 이걸로 열감이 올라오는 부분 있죠. 이렇게 메이크업이 내가 평소에 잘 뜨는 부분도 이렇게 발라줘도 돼요. 이게 그냥 쿨링감만 주는 수분 스틱이 아니라 진짜 내 피부 속까지 수분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바르는 즉시. 그래가지고 진짜 이 속 수분을 채우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고 흡수를 충분히 시켜줍니다. 이게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좀 단계별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났을 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 선크림을 바를 건데 이거는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좀 처음 보는 듯한 그런 패키징이지 않나요? 이번에 구달에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쓰던 여름마다 그 수분 선크림 있잖아요. 그게 리뉴얼이 돼서 나왔어요. 인스타 감성스럽게 좀 바뀌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지고 기온이 높아지고 또 자외선도 세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크림이 진짜 필수템이 됐는데 사실 제가 여름이 되기 전에는 막 선크림을 굳이 그렇게 많이 바르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피부 메이크업 정도만 하면 자외선이 다 가려지니까 그렇게만 다녔었는데 뭔가 이제 메이크업이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 다시 요 수분 선크림으로 1년 넘도록 여름만 되면 너무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인데 구달의 어성초 라인이 기초도 되게 진정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진짜 선크림이지만 좀 예민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메이크업이 뜨거나 할 때는 좀 이런 무거운 제형을 여러 겹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얇은 제형을 촘촘촘이 쌓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워터리한 질감의 수분크림을 발라주는 게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딱 요렇게 진짜 수분 베이스 같은 질감이거든요. 너무 가볍고 딱 바르자마자 진짜 피부에 싹 흡수가 되는 느낌? 뭔가 기초를 바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선크림 바르면 백탁도 있고 피부에 얹었을 때 좀 뭉치면서 발리는 게 있잖아요. 얘는 진짜 요렇게 기초 바르듯이 너무 꿀피부인데? 나 피부 너무 좋아졌는데? 대박이지? 오늘 유부 모임인데 한 명은 임시 유부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놀러 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말이 진짜 많은데 아주 착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어. 이게 워터리해가지고 좀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매트한 쿠션 바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수분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또 진정 인체 시험 적용까지 완료돼가지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진짜 좀 맘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피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진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탁 현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기초 같은 느낌의 선크림인데 또 수분감은 확실해가지고 너무너무 바르기가 편하거든요. 보통 백탁 현상이 있는 선크림 같은 거는 오히려 너무 더울 때 바르면 진짜 하얗고 몽글몽글하게 되게 올라와서 전 여름에는 진짜 무조건 수분 선크림만 발라요. 이게 제가 제형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이렇게 워터리하지만 또 너무 유분감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 아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수부지 분들이 딱 발랐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수부지 분들이 보통 선크림 바를 때 되게 뽀송한 걸 바르면 속이 되게 건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막 미끄덩하게 막 그렇게 워터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속 수분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피부 상관없이 좀 이 사람 저 사람 다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베이스를 발라주면 진짜 어떤 베이스를 얹어놔도 메이크업이 찰떡같이 잘
덜 먹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리브영에 우연히 가봤는데 이거를 1+1을 하더라고요. 두 개에 16,200원이니까 하나에 8,000원 꼴이에요. 진짜 선크림 치고 너무 싼 거거든요. 가성비가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은데 8,000원이면? 어쨌든 범이도 선크림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이거 다 쓰고 올리브영 1+1 행사 끝나기 전에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까지 다 발라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쿠션은 네오 쿠션을 써줄 건데 저번 영상에서 호수 확인하기가 되게 불편하다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려갖고 빼면 여기 호수가 적혀있더라고요. 대박이죠? 제가 쓰는 거는 17N. 이 라네즈 쿠션이 지속력이 정말 끝장나는데 대신에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해주고 발라줬을 때 궁합이 더 좋거든요. 베이스를 좀 매트하게 하고 이 쿠션을 발라주면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워터리한 선크림만 하나 깔고 발라도 아니면은 수분 스틱이나 이런 식으로 기초만 간단하게만 해줘도 진짜 이렇게 엄청 잘 먹어요. 라네즈 쿠션이 좀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 따라서 기초 단계 구달 선크림 아니면 워터밤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진짜 너무 잘 먹어요. 특히 구달 어성초 선크림은 썬 기능이 있으니까 바르는 김에 베이스도 잘 먹고 자외선 차단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너무 잘 먹는데 피부가. 진짜 이게 제가 원래 겨울이 되면 확실히 네오 쿠션을 많이 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이 되니까 내가 네오 쿠션을 찾게 되더라고요. 다른 쿠션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거의 다 저한테 좀 기름지거나 제가 엄청난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니까 기름이 있더라고요. 땀 때문에 올라오는 그 유분감이 계속 올라와서. 근데 라네즈는 습한 날에 발라도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좀 뜬금없는 말이지만 막 결혼식 3달 남았어요. 막 실감 안 나는 사이에 시간이 훅훅훅 가고 있어. 근데 오늘 같이 여행 온 친구 중에 아기가 이미 4살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결혼식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 친구는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얼른 후딱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공주놀이 제대로 즐기고 있어서 아 내가 진짜 관종이구나 싶었어. 이렇게 한 겹만 깔아도 피부가 너무 예뻐, 피부. 이렇게 하고 컨실러를 얇게 한 겹 깔아줄 건데 컨실러는 베네피트 컨실러, 케이크리스 컨실러 넘버 2 컬러입니다. 요거는 조금 꾸덕한 편의 컨실러인데 이게 잡티가 진짜 잘 가려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런 잡티만 콕 찍어서 가려주고 다크서클 스팟 찍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얇게 깔아줘도 진짜 잘 가려지거든요. 픽싱시킬 필요 없이 바로 펴 발라줘도 너무너무 잘 가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바보 같은 게 여기 양양에 와서 메이크업을 찍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챙겨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챙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기를 챙겨왔는데 진짜 멍청하게 배터리 충전기를 이 카메라 충전기가 아니라 DSLR 충전기를 갖고 왔더라고. 배터리는 이 배터리 갖고 왔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데 이거를 메이크업을 빨리 할 수 있을지가 지금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리얼 겟레디 윗미. 일단 투쿠퍼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7호 뮤티드 토프 애교살을 한번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여기다 섀도우를 바르는 것보다 이게 정말 색깔이 딱 올라와가지고 쌍꺼풀 라인도. 그리고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워터프루프 브로우 펜슬 딥브라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칭찬한 것 같은데 좀 딱 하지 않아가지고 그렸을 때 되게 스무스하게 그려져가지고 초보자 분들이 사용할 때도 되게 편한 그런 브로우예요. 그냥 눈썹이 난대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브로우가 지속력도 되게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좀 이런 습한 날에 쓰기 딱 좋아요. 이 최대한 막난 눈썹들의 결을 좀 살리면서 그려주고 미간 쪽에 너무 붙이지 않고 뒤쪽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약간 이런 빈 부분들을 좀 진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결을 채워주듯이 자연스럽게 채워줘요. 여기 밖에 풍경 너무 예쁜데 숙소랑 이런 게 너무 예쁜데 내가 너무 후회가 됐어. 브이로그 찍을 거라고.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여기 앞에가 진짜 다 바다고 여기가 이 근처는 다 숲이거든요? 풀 같은? 너무 예뻐. 일단 섀도우는 하킷의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2호 블루밍 바이브를 써줄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밝은 베이스 컬러로 일단 눈두덩이 부분을 좀 밝혀줄게요. 약간 유분감만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블루 애교살 부분도
처음부터 진한 걸로 이 컬러로 바로 포인트 컬러를 오늘은 좀 진하게 올려볼게요. 근데 이 섀도우 팔레트가 엄청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이런 진한 컬러를 올려도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발색이 되게 여리여리해. 바로 밑에 있는 이 컬러.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라즈베리 타르트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가 진짜 약간 쿨톤 분들이 눈에 올리면 엄청 오묘한 느낌이 드는 진짜 예쁜 컬러예요. 뭔가 막 울먹울먹 느낌도 나고 딱 올리자마자 발색돼요, 얘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를 해주면서 베이스 컬러 깔아줬던 걸로 이 눈 끝에 경계를 살짝 풀어주면서 갈게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걸로 눈 밑에까지 이렇게. 요 끝에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요게 제가 아이라인 음영 풀어줄 때 진짜 많이 쓰는 컬러인데 섀도우 팔레트를 아무리 여러 개를 써도 진짜 이만한 음영 컬러가 없더라고. 이게 발색이 너무 잘 돼요. 눈 점막을 진짜 요만큼 발색이 잘 되는 거는 나는 아무리 써도 못 찾겠어. 하고 눈꼬리도 오늘은 살짝 올려서 그리고 남은 걸로 여기도 언더까지 이어서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메이블린 이 젤라이너 요거를 써줄 건데 요거는 브라운 컬러인데 블랙은 너무 진해서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요 점막까지는 안 채우고 그냥 바로 이 눈꼬리만 그려줄게요. 요런 식으로 여기 또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끝에 썼던 음영 컬러로 라이너 경계를 좀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걸로 애교살까지 찍어줄게요. 애교살은 이 두 번째 있는 스프링 브리즈 이 컬러를 이용해서 애교살을 밝혀줄 거거든요, 먼저. 끝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펄, 요거 뭔지 알죠? 요거 피크닉 데이트.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펄이거든요. 이게 입자가 되게 엄청 고운데 요런 식으로 좀 바세린 광이 나는 펄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게 되게 좀 촉촉한 타입의 펄이어가지고 딱 발랐을 때 질감도 되게 신기하고 딱 눈에 착 붙는 느낌이 나요. 두덩이에. 제가 섀도우 팔레트 통틀어서 이 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 약간 이게 컬러가 코랄코랄한 컬러인데 좀 어느 색조에 얹어도 다 잘 어울리는? 이걸로 애교살까지 진짜 거의 다 했어. 지유도 왜 안 했어? 아, 지유도 다 안 했어? 휴! 이제 뷰러하고 마스카라 하면은 눈화장은 끝났는데 뷰러 해주기 전에 제가 속눈썹이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픽서 마스카라 레벨 1 요거 딥블랙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뷰러를 하면 확실히 좀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속눈썹을 좀 길게 만들어주고 뷰러를 해.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대신 이게 좀 떡짐이 안 돼서 이런 픽서 형태 마스카라를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섬유질 있고 막 길어지는 거 쓰고 이러면은 커피 먹을까? 나도 커피 타라는 거잖아. 아니 아니야, 그 친구 커피 그래. 갑자기 생각났다. 못 먹고 갈 뻔했네. 이렇게 하고 뷰러를 해주면 이건 갖고 있는 거 같다. 이렇게 해주고 올게요. 그리고 웨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이걸로 코 쉐딩이랑 얼굴 윤곽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바보 같은 제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배터리가 지금 없어서 제가 최대한 지금 연명을 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배터리가 있을 때 빨리 해야 돼. 사실 성범이랑 여행 다니면 화장 이거 뭐고 양치도 안 하고 나가는 건데 지금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밑에까지 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도 웨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라이트 웜 약간 섀도우를 좀 이런 느낌을 써가지고 블러셔도 좀 이렇게 좀 코랄코랄한 이걸 써야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리는데? 립은 핫킷 플래시 매트 립 라벤더 필터로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고 얘가 얘 하나만 바르면 이렇게 눈화장이랑 안 어울리는데 이 위에다가 얹어주는 립이 좀 잘 어울리거든요. 4호. 그러면 I don't wanna break your heart. Better be careful when let you down easy. Look, don't touch, baby. I
Line up the dominoes, one, two. Knock them down just for fun and you fall for me. Cause I got what you need. Eeny, meeny, miny, moe. Catch a lover by his toe. Pick them up, then let them go. Blowing through the motions like it's my job. Eeny,